잘 마실게, 껌딱지. 진짜 너 지금 무지 안고 싶거든?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 무슨 일? 지금은 말해줄 수 없는데 금방 너한테 돌아갈 거야. 준이, 너 나 믿지? 그럼 나 기억 돌아온 거 당분간 비밀이다. 나랑 얘기 좀 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뭐가요? 약혼식 하기 전에 준현 오빠 부른 거. 최춘이 너라면서? 우리 약혼식 네가 망쳐놓은 거잖아! 네가 준현 오빠랑 잠깐 사귀었다고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정신 차려. 이거 준현 오빠가 우리 약혼하기 전에 주문해놓은 약혼 선물이야. 준현 오빠가 지금 사랑하는 건 네가 아니라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 갈라놓을 생각하지 마. 나 헛수고니까. 근데 왜 그렇게 불안해 보이세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수인 선배 얼굴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럼 수고하세요. 있어서요.
이제 꽤 치는데? 계속 쳐봐. 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 수 있어? 제2의 최춘희 프로젝트요? 최춘희는 지금 스캔들 때문에 무대에 설 수도 없는데요. 그 프로젝트 때문에 서유미 씨 계약한 거 아닙니까? 그건 일 터지기 전 얘기고요. 최춘희 때문에 서유미 이미지까지 망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지랑 사실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이쪽에선 이미지가 다죠. 혹시 사장님께서 왕상무의 의견에 반대하신 이유에 사적인 감정이 들어있으신 건 아니신지. 제2의 최춘희 프로젝트는 무리지만 최춘희가 가이드송을 불러줄 수는 있겠죠. 최춘희 씨의 앨범까지는 엄연한 가수입니다. 신인 가수 가이드송이라뇨. 이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슬플 땐 박수를 쳐요. 언니. 왔어? 언니가 어떻게 제 가이드송을 불러주세요. 말도 안 돼요. 왜 그래? 괜찮아. 언니도 언니 도와준 사람들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유미도 언니 믿고 서울 와줬으니까 당연히 언니가 도와줘야지. 안 그래? 노래 들어봤어? 네. 언니가 불러준 노래 잘 듣고 잘 따라해줘야 돼. 네. 콜. 자.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짝짝짝.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짝짝짝. 슬플 때 박수를 쳐요.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짝짝짝.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짝짝짝. 사랑해 박수를 쳐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모든 게 맘 같지 않아요. 장준현! 어, 형. 나 오늘 저녁에 약속 있거든? 형도 들어와서 먼저 쉬어. 어, 알겠다. 아, 야, 준현아. 네 기억 도랑 언제까지 숨기긴데? 그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못 잡았어. CCTV도 사라지고. 그럼 앞으로 뭐 어떡할 거고? 울려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가까이서 자극하면 분명 뭔가 나올 거야. 오래 안 걸려? 자, 출발! 아! 준현아! 엄마! 미역국이네? 잡채도 있고. 누구 생일이야 오늘? 아저씨 생일. 오늘 아저씨 생일 파티 해주자. 와, 진짜? 그럼 이제 비밀 끝난 거야? 비밀? 아, 뭐야. 내가 모르는 비밀이 또 있었던 거야? 와, 장준은 이 자식 진짜 안 되겠다. 맨날 나만 왔다 시켜. 생일이라선 봐줬다. 네, 왕상무님. 아, 최춘희 씨, 지금 유유 호텔로 급히 좀 와줘. 유유 호텔이요? 생일 축하 부를 일이 좀 있어. 아, 근데 어쩌죠? 제가 지금 선약이 있어서요. 선약? 최춘희 씨 왜 이래 프로답지 않게.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여보세요? 왕상무님? 왕상무, 여보세요? 여기 맞지?
여기까지 왔는데 너도 잠깐 올라가자. 내가 왜? 나 약속 있어. 잠깐이면 돼. 인사만 하고 가. 아, 무슨 자리인데 그래. 얼른.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수연이가 네 생일 축하한다고 다 준비한 거야. 아, 기특해 죽겠어. 생일 축하해, 오빠. 수인아. 아, 이런 파티 보니까 정말 LA에서 생각난다. 사람들 많고 시끌벅적한 이런 파티. 아우, 나 이거 대체 얼마만이야. 어머니. 전화 좀 해줄래? 제가 어머님 생신 때도 해드릴게요. 수인아, 너 갈수록 마음에 든다. 어? 어머니. 응? 제가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집 알아봤는데 이번 주에 시간 되시면 같이 보러 가요. 아, 일하기도 바쁜데 그런 건 또 언제 받았어? 우리 셋이 같이 살 집인데 당연히 신경 써야죠. 우리 셋? 어머님이랑 준현 오빠랑 저요. 뭐? 수인이 너 보통 여우가 아니구나? 좋아. 난 곰 같은 며느리보다 여우 같은 며느리가 더 낫더라. 응? 근데 어머니. 응. 저 요즘 속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뭔데? 우리 준현이가 속삭여? 내가 혼내줄까? 저랑 준현 오빠 사이에 자꾸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서요. 어떡하지? 나 오늘 약속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서. 잘 됐다. 사실 나도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거든. 그럼 내가 이따 집으로. 하긴 내가 데이비 타고 살 때도 그 여우 같은 기집애들 때문에 진짜. 네가 여기 왜 왔어? 여기 놀고 왔지. 왜? 어머니,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누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최춘이요. 너는? 쟤야? 네. 네가 최춘이니? 엄마. 네. 안녕하세요. 너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뭔 줄 알아? 네? 남의 남자 탐내는 거야.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째서 남의 남자한테 흘리고 다녀? 우리 준현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디? 이 약혼녀 있는 애야. 아무리 준현이가 괜찮아 보여도 그렇지 주제를 알아.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최춘이 너 똑바로 들어. 한 번만 더 내 아들 주변 얼쩡거리기만 해봐. 그땐 정말 가만 안 놔둘 거야. 알겠어? 엄마 나랑 얘기 좀 해. 아, 무슨 얘기? 아, 좀! 엄마 최춘이한테 대체 왜 그래? 아, 뭘 왜 그래? 남의 남자 유혹하는 애한텐 이게 약이야. 저렇게 망신을 한번 제대로 줘야 정신을 차리지.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우, 이 순진한 녀석 이거. 아, 넌 딱 보면 모르니? 최춘이 쟤, 널 쳐다보는 눈빛이 촉촉한 게 너 그거 이상하지도 않았어? 아유, 정말 수인이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나한테 하소연을 했겠어. 수인이가? 아, 그래. 저 수인이게 나도 처음 봤을 땐 좀 그냥 그랬는데 자꾸 보면 볼수록 착하고 좀 싹싹한 게 야, 지 엄마랑은 딴판이더라. 일단 얼굴도 예쁘고. 아들, 너 제발 수인이한테 좀 잘해.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생일 파티엔 어쩐 일이에요? 초대 안 한 것 같은데. 왕상무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축가 불러달라고. 아,
어머, 근데 얼룩이 좋네요. 축하 잘 부탁해요. 어, 최준희 씨 왔네. 빨리 준비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준현 오빠의 생일 파티이기도 하지만 오빠랑 저와의 약혼 파티이기도 한 거 아시죠? 오빠, 잠깐 나와봐. 인사해야지. 오빠, 얼른. 아프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다야? 우리 오빠가 이렇게 싱거워요.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최춘씨, 갑시다. 사장님, 내가 이러라고 최춘희씨 계약하고 가수 만든 줄 알아요? 가자면 좀 그냥 가요. 저 그냥 노래할게요. 이제 와서 내려가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최춘희씨, 최춘희씨 축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노래하는 모습, 무대에서 확 달라지는 거 옛날 성주랑 똑같아. 최춘희 씨,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어떻게 축가를 부르면서 남의 남자 얼굴을 쳐다볼 수가 있어요? 오늘 축가 부른 건 선배님이시죠?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이제 똑똑히 알겠어요? 최춘희 씨 편은 아무도 없어요. 오빠도, 어머님도, 세상 사람들도 모두 내 편이거든요. 참 불쌍한 사람이네요, 수인 선배. 뭐예요? 선배님이 얻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랑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야! 최춘희! 진짜 오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야. 수인 선배한테 가봐. 아니지? 오빠, 네가 생각하는 거 다 맞아. 뭐? 미안해. 나도 오늘 알았어. 내가 최춘이 좋아한다는 거. 뭐라고? 나 흔들리고 있는 거 사실이야. 나한테 시간을 좀 줘봐. 최춘 씨 바보예요? 사장님, 보시다시피 이렇게 멀쩡한데요. 최춘희 씨만 괜찮으면 그만이에요? 아까 내가 무대에서 내려오라 그랬을 때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나 너무 화가 납니다. 왜 매번 내 말을 안 듣고 최춘희 씨 마음대로 하다가 상처받아요? 왜 나까지 아프게 해요? 준현 오빠가 최춘희가 좋대. 기억을 잃어도 감정은 어쩔 수가 없나 봐. 너 장준현 좋아하니? 아니. 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최춘희가 행복해지는 게 싫어.
준현 오빠가 최춘희를 좋아하건 말건 상관없는데 다시 최춘희한테 돌아가는 거 그건 내가 절대 용납 못해. 난 오히려 안심이 되는데 그건 장준현이 아직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증거잖아. 만에 하나 그 상태로 장준현이 최춘희한테 돌아간다면 그건 우리한테 잘된 일이야. 순애보를 지킨 약혼녀를 배신한 파렴치한으로 엮어서 장준현이하고 최춘희 둘 다 매장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하이. 하이. 양이사 그 여자 조심해. 아주 위험한 여자다. 알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알았쇼?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저. 위험한 여자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마는 회사 딸린 식구들을 다 안고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껏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 후회 막심이야 아주. 아버지도 후회 같은 걸 하시는구나. 근데 그건 그렇고 오늘은 또 여기 왜 왔니? 또 최춘희 뒷구멍이 쫓아온 거야? 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너는 말이야 사내 자식이 어? 야 그 상견례까지 했으면 그 아직도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거야? 어? 야 네가 막말로 뭐가 부족하니? 너 스타일이 빠지냐? 아니면 너 키를 작게 놔주었냐? 어? 그러게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유 나 같으면 벌써 게임 끝이다. 실망하지 마 언니. 아저씨 톱스타잖아. 그럼 톱스타랑 연애하는 게 쉬울 줄 알았어? 뭐? 이 알면서. 알긴 뭘 알아. 연희야. 아저씨. 오,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화났어? 뭐 왔으니까 됐어. 뭐 왔으니까 됐지 뭐.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먹냐? 이건 아저씨랑 언니야? 아니! 별이랑 언니지. 언니라면 믿겠어? 그니까. 아야, 밥 먹어. 맛있게 먹어. 잘 먹을게. 생일 축하해.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잘 드세요. 벌레가 여기. 빨리 맛있게 먹어. 아저씨 생일을 축하하며 최별의 우쿨렐레 공연이 있겠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짠!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최별! 아름답게 비추네. 언니 팬이에요. 짱이에요. 시작은 서툴고 거칠었지만 우리 사선을 넘어 끝까지 완주하자잉. 노래하는 껌딱지가.
아, 이쁜 놈. 잘 들어갔어? 잘 들어왔지. 별이는 자? 응, 자. 넌? 아, 난 유미 가이드 때문에 유미 목소리 녹음한 것 좀 듣고 자려고. 알았어. 수고해. 응. 잘 자. 좋은 꿈 꿔. 아직 안 잤어? 거실로 나와봐. 왜? 왜? 기억을 찾은 왕자님은 인어공주와 행복했을까요? 인어공주는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 눈이 이쁜 것도 아니고 코가 예쁜 것도 아니고 성격까지 더러워서 왕자의 고생길이 훤해 보였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왕자는 인어공주 아니면 안 되는 걸요? 인어공주를 지키기 위해 왕자는 이웃나라 공주와 약혼을 했어요. 제스탱이 왕자. 인어공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답니다. 왕자가 미안하대요. 늘 고맙고요. 그리고 사랑한대요. 정준현 뭐야? 이런 건 말로 해. 오늘 많이 힘들었지. 아프게 해서 미안해. 기다려줘서 고맙고. 그리고 사랑해. 나도 고마워. 네. 어서 와요. 왜 보자고 하셨습니까? 장준현 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이건 사장으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되게 긴장되네.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게요. 장준현 씨는 기억 못하겠지만 장준현 씨랑 최춘희 씨 두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멋있어 보이려고 말해주는 건 아니고 나중에 결국 알게 될 텐데 끝까지 입 다물고 있어봐야 나한테 별로 유리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물러나준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뭐야? 장준현 씨, 기억 돌아왔어요? 아, 근데 지금까지 안 지켰어요?
너 진짜 비호감 합니다. 왜요? 난 오늘 사장님 처음 호감인데. 아니 그럼 차춘희 씨도. 아 쪽팔려. 아 나 정말. 그럼 나도 비밀 하나 얘기해 줄까요? 오빠가 고작 최춘희 따위한테 흔들렸다니까 자존심은 상하는데 오빠 기다릴게. 세인아. 나 아직 오빠 사랑해. 기다릴 수 있어. 미안해. 최춘희 얘기를 한 건 연인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야. 그렇지 세인아? 아 그럼 당연하지. 넌 나한테 뭐 말할 거 없어? 어? 조금이라도 걸리는 거 있으면 다 말해. 난 네 편이니까. 오빠, 난 그런 거 없어. 정말 없어? 응. 그래. 그럼 다행이고. 야,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러냐? 다 퇴근했어. 춘이야.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그날 무대 사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럼 누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네가 죽을 뻔했잖아. 날 노린 게 아니라 널 노린 것 같아. 너 다칠까 봐 기억 돌아온 것도 비밀로 했는데 당분간 네가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 하지만 나 믿고 기다려줄 수 있지? 무슨 일이세요? 아, 잠깐만요. KBC 사건 119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저희 프로그램에서 장준현 씨 무대 사고를 취재 중입니다. 박수윤 씨가 그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 없고요. 비켜주세요. 박수윤 씨, 그때 조형물이 넘어질 때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비켜주세요. 어떻게 엄마? 방송국에서 그날 사고를 심층 취재하면 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고는 공연장 시설물 문제로 일단락시켰는데 왜 이제 와서? 혹시 준현 오빠가 뭔가를 눈치채고 제보한 거 아니야? 요새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영 불안해. 방송은 내가 막어. 넌 엄마만 믿어. 믿을게. 믿게 해줘. 왜? 나도 연습하는 거거든? 땡! 저 연습해야 되니까 나가주시겠어요? 땡! 저도 연습해야 되니까 나가주시겠어요? 아니, 정말요. 하지 말라고. 오빠! 잠깐 들어가도 돼요? 어. 왔어! 아버지가 언니 갖다 주라고 한국 보내주셔서요. 와, 진짜? 맛있겠다. 아버지한테 꼭 감사하다고 전해드려줘. 네. 근데 언니 아빠 집에 돌아오셨어요? 우리 아빠는 언니 방송 들으면서 많이 우셨다던데. 아직. 그래도 방송하면서 몇 번 연락 주셨어. 언니네 아빠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러게. 이제 곧 엄마 기일인데. 아빠도 생각날 텐데. 나 다음 스케줄 있어서 먼저 나가볼게.
다음에 또 보자.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선배님. 그래. 엄마가 되게 슬퍼하겠다. 아빠 없어서. 그러게. 엄마가 되게 슬퍼하겠다. 아빠가 없어서. 애들한테는 나 아픈 거 비밀이네. 네. 많이 컸네. 나 그동안 당근도 먹고 오이도 먹어서 1cm나 컸다. 그랬어. 잘했다 우리 별이. 심이야. 아빠. 미안하다. 미안해 얘들아. 없는 동안 우리 애들 잘 지켜줘서 우리 춘이 가수 된 거 알지? 당신 닮아서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이렇게 예쁘게 커져서 고맙고, 나 대신 별을 지켜줘서 고맙고, 또 이 못난 애비 용서해줘서 고맙다. 아유,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아빠가 이렇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그래. 니들 얼굴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그 친구 말 맞다나, 왜 진작 들어오지 못했나 싶다. 그 친구? 사실은 장준현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었다. 장준현? 장준현이 왜? 그 친구 아니었으면 난 아마 용기 내지 못했을 거야. 그 친구가 그러더라. 자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자기 대신 네 옆에서 너를 지켜달라고. 좋은 사람 같더라. 아, 그 친구를 보니까 내가 마음이 놓여. 왜 불렀어? 왔어. 아, 뭐 아버지 찾아줘서 고맙다고? 장준현, 네가 짱이다, 네가 최고다, 뭐 이래서 내가 널 사랑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아, 나도 알아. 나 왜 이렇게 대단한 거냐? 뭐 이렇게 손만 대면 다 해결이 돼? 내가 네가 나 기억 못했던 거 용서해주려고 그랬는데 나 진짜 재수없어. 아, 한국 사람들 이래서 문제라니까. 고마우면 고맙다, 훌륭하면 훌륭하다, 왜 말을 못해? 고맙다. 뭐라고? 고맙다고. 네. 아니, 오빠 웬일이야 여기까지? 잘 있었어? 이거. 근데 오빠 얼굴이 왜 이래?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더 안 됐네? 어. 저기, 주희야, 나 조희문 사장 좀 만나겠죠? 조 사장? 조 사장은 왜? 어, 조 사장이 화순이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서. 집으로 가자더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시어머니 될 사람이 먼저 이렇게 찾아와야겠어? 주희야, 나 꼭 화순이 좀 찾아야 돼. 그래서 그때 그 성주희를 해결해야 나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중요하잖아. 근데 어떡하지 오빠? 조희문 사장 샤이스타 떠났는데. 뭐? 아니 그게 정말이야? 아, 조 사장이 언제 떠나는데? 응? 너무 실망하지 말고 화순이 연락처는 내가 꼭 알아볼게. 나 로비야. 지금 올라간다. 오빠, 미안한데 내가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 아, 그래. 미안해. 회의 있다면 들어가. 아니야, 괜찮아, 오빠. 오빠, 오늘 엘리베이터 점검한다고 했는데. 아까 타고 왔는데. 나 온 김에 우리 춘희 좀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춘희 스케줄 있어서 회사에 없어. 오빠 빨리 가. 그래? 오빠 내가 연락할게. 얼른. 그래, 고맙다. 너만 믿는다. 오빠, 가. 응. 어디 갔다 이제 와? 손님이 오셔서. 너 아직도 이런 거 먹니, 애들처럼? 혹시 명식이 오빠 소식 좀 알아? 그건 갑자기 왜? 이걸 보니까 예전 생각이 나서 말이야. 명식 오빠가 매일 사다 줬었잖아. 만약에 말이야, 그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그 이야긴 그만하지.
집이라도 하나 건지려면 너나 나나 편한 얘기는 아니잖아, 이 얘기. 어, 준이야. 어디냐? 아, 뭐 샤인스타라고? 어? 나 지금 거기서 나오는 길인데. 너 없다 그래서 그냥 가려고 그랬지. 아, 저기요. 죄송하지만 아까 그 샤인스타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빨리 수술 날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오늘 평생 찾던 원수를 봤어. 그게 누군데요? 준이 엄마 목소리를 잃게 한 사람이야. 목소리를 잃게 하다뇨? 무슨 사고가 있었나요? 아, 그때 내 엄마 때문에 그냥 덮었는데 내가 떠나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범인이 누군지 알고 계신 거예요? 알지, 잘 알지. 예전에 춘희 엄마하고 같이 노래했던 사람이거든. 그 사람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왜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는지. 태송 씨, 와. 아니 뭐 하려고 집으로 오라 그런 거야? 설마 엉큼한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나야 좋은데 미쳤나 봐. 몸난박이가 시작. 몸난박이 물러가라. 몸난박이 물러가라. 필레 씨, 저 믿어요. 찾아 헤매도는 쓸쓸한 여자. 오늘 밤은 그 어디서 외로움을 달래나. 입가에 머문 미소는 내 맘을 흔들고 수수한 너의 옷차림 나는 좋아.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외로운 여자. 오늘 밤 나하고 사랑할 거나.
당시 사고 현장 CCTV도 없어지고 제 핸드폰도 없어졌습니다. 만약 단순 사고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한 범행이라면 제가 나서서라도 꼭 범인을 밝히겠습니다. 네? 규희야! 나 화순이 봤다! 네? 아, 글쎄 화순이가 서울에 있더라고. 아, 오빠가 뭘 잘못 봤겠지. 화순이는 LA 사는데 어떻게 여기서... 아니야, 화순이 맞아. 아, 내가 오랫동안 가슴에 새겨놓은 얼굴이야. 근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겠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방송 다 막았다 그랬잖아. 다 알아서 한다며! 오빠 미안해. 내가 나중에 다시 걸게. 미안해 오빠. 준현 오빠가 사건 129에 인터뷰를 해버렸어. 범인이 따로 있다고 인터넷에 지금 난리야. 확인해볼게. 확인이고 뭐고, 당장 다음 주에도 이 편이 나온단 말이야. 곧 경찰 조사도 시작될 것 같다고. 너구리 같은 자식. 정말이지, 내가 요즘 엄마 말 듣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니야, 내가 엄마 말을 들어서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버린 거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네 인생이 어디가 어때서? 엄마가 해결할게.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나! 이제 엄마 말 안 믿어. 이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조 사장이? 아, 조윤 사장이 왜 그런 짓을? 당시에 샤인스타가 많이 어려웠어. 근데 소속 가수들 암투로 뺑소니 사고까지 난 사실이 알려지면 아마 우리 회사 문 닫았을 거야. 그래서 조 사장이 모든 걸 막은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조 사장이... 오빠, 조 사장 사업하는 사람이야. 회사에 필요 없어지니까 성주 버린 것 봐. 조 사장 믿지 마. 아니, 아무도 믿지 마. 오빠, 이미 성주 때 다 겪은 일이잖아. 사실 표의원 스캔들도 춘이가 이 바닥에 있어서 겪은 일이야. 춘이 보호하고 싶으면 이쯤에서 춘이 데리고 떠나. 그게 오빠 가족들이 사는 길이야. 그때처럼 거처는 내가 마련해 줄게. 그건 안 돼. 성주, 노래 그만두고 어떻게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우리 춘이가 노래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제 그 춘이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노래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어. 애비로서 그럴 수 없어. 그렇다면 할 수 없네. 오빠 충격받을까봐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무대 사건 그거 춘이가 한 짓이야. 뭐? 우리 수인이 해치려다가 장준현이 대신 다친 그 사건 말이야. 그거 오빠 딸 춘이가 질투에 눈이 벌어서 한 짓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아,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나 그날 CCTV 봤어. 근데 오빠 딸이라서, 오빠 생각해서, 성주 생각해서 내가 그냥 처리해버리라고 했어. 하지만 오빠가 다시 보고 싶다면 그거 복원할 수도 있어. 그거 생각보다 어려운 일 아니더라고. 아빠! 아직 추준혁인데 뭐 벌써 자리 깔고 그래. 아유, 해주고 싶어서, 해주고 싶어서. 아빠, 나 아직도 꿈 같아. 내가 이렇게 아빠 이불 깔아주는 거 있잖아.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나 사건 119에 제보한 사람인데 지금 바로 무대로 와. 어떻게? 선생님. 여기 생각나? 그럼 완전 생각나지. 우리 다 해결되면 발담 걸어 다시 가자. 아, 니들 그동안 쇼하고 있었던 거야? 왔구나, 수인아. 이거 네 거 아니잖아.